정말 열심히 한 3년 하다 보니까 돈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그걸 깃털로 해서 버지니아의 어떤 그 모를 전체적으로 100만 불 정도 가깝게 주고 사게 됐죠. 모를? 모를 사신 거예요? 모를? 야. 그렇게 해서 그걸 사가지고 하는데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고 매일 밤 꿈에 노래 부르고 매일 가수로 가기를 그렇게 내가 희망하고 예. 근데 내 홈 닥터가 아마 당신 홈식 고향병 걸린 것 같다. 그래서 어느 날 가방 하나 들고 한국으로 돌아왔죠. 그 가수의 꿈을 다시 못 그렇죠. 보이셔서 와서 공항에서 우리 어머니 만나갖고 정말 껴안고 좀 감격에 눈물을 흘리고 예. 돌아서고 나니까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어. 홈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. 아 어쨌든. 자동차 사고가 좀 아 자동차 사고가 아니라 예. 주말에 딱 차를 타고 이제 어디를 가는데 스톱 하고 서 있는데 누가 와서 뒤에 차가 다 가는 거예요. 오. 이거 뭐야 시방 딱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차를 딱 받치면 차에 나와서 정중하게 아이, 죄송하게 됐습니다. 네, 뭐, 그렇죠. 미안합니다. 뭐 이러잖아요. 네. 전혀 나올 기세가 나올 수 없어요. 정말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을 탁 열고 나갔어요. 나오라고. 안 나와. 예. 아니, 유카카카, 이? 미카카 노카? 미카카 노카? 미카카 노카. 유카카카, 미카카 노카. 그러진 말이야. 네 차만 차고 내 차는 차 아니냐? 네 차만 차고 내 차는 차가 아니냐. 미카카카 근데 내 그 옆에 나와 같이 있던 친구가 더 웃겨. 확 목아지를 틀어본다. 자, 첫 예능 토크쇼. 네. 거리에서.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기억하시는 게 바닥에 앉아서 기타 치는 아이예요. 예. 처음 방송할 때 친척 언니들이랑 같이 봤어요. 네. 네. 갑자기 옆에서 언니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. 너 검색어 1위라고 지금. 이게 무슨 일이지? 핸드폰에도 막 모르는 번호에서 자꾸 전화가 오더라고요. 네. 다음 날 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제 바닥에서 앉아서 기타 치던 애라고. 네, 하루 만에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어요. 약간 의도를 하신 거예요? 그 얘기도 많이 질문을 받는데 집에서는 음악 하는 걸 정말 안 좋아하셨어요. 원래 반대하셨어요? 네, 정말 안 좋아하셔서 제가 베란다에 나가서 몰래 쪼글쳐 앉아갖고 치고 아니면 교회 다락방 같은 데 가서 했어요. 네. 그런데는 의자가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하게 되고 또 에브릴 라빈이라는 유명한 락스타 네, 분 예. 그분이 뮤직비디오에서 아빠 다리로 기타를 치더라고요. 아 저거 좀 멋있다 해가지고 나도 저렇게 그냥 편하게 하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뭐 거리에서도 그렇게 앉아서 하게 되고 네, 그렇게 나왔어요. 제가 17살 때 고1 때 학교를 자퇴했어요. 네. 그러고 나서 기타를 아르바이트로 사고 집 앞에 작은 호수공원이 있었는데 네. 거기서 이제 노래 부르고 처음에는요 예. 관객도 별로 없었어요. 그래서 그렇죠. 예. 그래도 아, 열심히 해야지 하고 노래를 막 하는데 네. 어느 날은 어떤 분이 계속 앉아 계시는 거예요. 네. 막 열창하면서 눈 힐끔 떠서 봤더니 예. 하얀색 패딩 입고 이렇게 리듬도 타주는 거예요. 그래요? 와 드디어 들어준 사람이 있다. 첫 관객이 생겼구나. 네. 예. 너무 좋아가지고 완전 열창을 했어요. 눈을 감고 열창을 하고 노래가 딱 끝났어요. 조용한 거예요. 예. 네. 이렇게 살짝 봤는데 아직도 계세요. 예. 뭐지? 그럼 안 보는 척 신경 안 쓰는 척 짐을 싸고 그쪽으로 걸어갔어요. 근데 사람이 아니고 예. 쓰레기통에 하얀 봉지가 있는 거예요. 겨울이라 흔들리니까 이쪽에 흰색이 뭐가 이렇게 리듬을 타주니까 바람처럼 나의 관객이 겨울에 그 추운 겨울날 리듬을 파카를 입으면서 이렇게 타주시고 계시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쓰레기통이었다. 야.